체크 셔츠는 없어요. 확실하게 셔츠를 안 입어요 애초에 많이. 체크 셔츠죠. 근데 있긴 있잖아. 아니 있긴 있죠. 어제도 있잖아. 입었잖아. 아, 어제도 입었는데. 너도 어제도 입었잖아. 어제도 우리 둘 다 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18학번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민승현입니다. 18학번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남기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컴퓨터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은 컴퓨터 사이언스랑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합쳐놓은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코딩도 하고 하드웨어 쪽도 만지는 그런 과입니다. 의학적인 지식하고 공학적인 지식을 접목시켜서 좀 의학적인 지식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배우는 학과입니다. 딱 IB 점수 하나로만 입학한 케이스인데요. IB에서는 수학 하이레벨하고 케미스트리 하이레벨 듣고 피식스를 스탠다드 레벨로 들었습니다. 30대 후반 정도 맞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저희 학교 엔지니어링으로 들어올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A레벨로 들어왔고요. 수학, 화학, 그리고 물리 세 과목만 보고 들어왔어요. 컨디션은 AAB를 요구해서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역시 이제 A레벨을 보고 왔는데요. 수학, 그리고 화학, 물리, 그리고 바이올로지까지 보고 컨디션은 AAB를 요구해서 그거 맞춰서 왔습니다. 저희 과는 거의 프리어사인 된 과목들을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언어 선택이 따로 없고 그냥 영어 하나로만 수업이 진행돼요. 제가 듣는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가끔 때때로 이제 교수님이 가끔 이제 광동어를 섞어 쓰시긴 해요. 근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정도로. 네,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좀 학점을 특히 어려운 수업을 이제 패스올페이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학점을 챙기려고 교환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수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환 가가지고 학점 좀 유지할 겸 가서 어려운 수업들을 몰아서 딱 듣고 학교로 돌아오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엔지니어링 학생들은 이제 1학년 때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이제 브로드베이스로 들어가고 2학년 때부터 이제 과가 나눠지거든요.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입학하자마자 바이오메디컬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도 스트림이 3개인가 있는데 Medical Instrumentation and Biosensor, Biomedical Imaging, Informatics and Modeling, 3번이 이제 Molecular Cell and Tissue Engineering. 그러니까 컴퓨터 쪽 엔지니어링은 1학년 때 역시 브로드베이스로 들어와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세미나처럼 브리핑을 해주세요. 과가 이제 6개 정도의 옵션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순위를 1진원부터 6진원까지 쓴 다음에 그 성적에 따라서 패컬티가 정해져요. 디클레어된 메이저에서 이제 옮길 수는 있어요. 원한다면 전과는 가능하고 엔지니어링 패컬티에서는 이제 엘리트 프로그램인가? 엘리트 프로그램.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해갖고 CGPA가 3.5 이상인 학생들을 한해서 이제 엘리트 스트림에서만 이제 들을 수 있는 수업도 듣고 뭐 교환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결론 말씀드리자면 어려웠어요. 저는 학점 받기 좀 어려웠고요.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이제 대학을 오기 위해서 본 그 A레벨 내용이랑 그 수업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갖고 비교적 수월했거든요. 전공 수업, 그러니까 해부학하고 생리학을 배우는데 그게 좀 이제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었던. 2학년 되고 전공이 생기고 전공에 맞춰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더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학점이 받기가 힘들어요. 수학이나 데이터 관련된 쪽은 오히려 모두가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은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냥 학점 받기 어려운 걸로. 어렵다. 저희 과에서 일단 수업을 오는 인원은 10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중간고사 때 딱 세보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저희 학번에는 일단은 저밖에 없는데 제 친구 두 명이 지금 군대를 간 상태여가지고 저 혼자 다 진짜 독방으로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슬퍼요. 외롭고. 인포엔지는 학생들 되게 굉장히 많아. 한국인은 본 적이 없어요. 얘는 군대 간 친구들이지만 저는 그냥 못 봤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없어요. 저희 학번에는 저 포함해서 한 3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들도 안 계셨던 것 같고. 취업률이 높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학년에서 2학년 과 고를 때 한 과 설명회에서 졸업 후 한 달 안에 90% 넘는 인원이 다 취직한다고. 단점은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할 게 너무 많고 어려워요. 못 따라가겠어요. 너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과는 일단 아까 맨 처음에 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도 하니까 이제 나한테 뭐 더 잘 맞는 게 무엇이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취업도 이제 진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단점은 두 개를 다 하니까 너무 빡세요. 제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듣는 과목이 너무 많고 프리어스 말고 빡빡하잖아요. 저 시간표 안 짜잖아요. 짜도 나오니까. 아 좋겠다. 누구 어느 교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다 골라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코딩 숙제에 대한 설명들을 PDF에 올려주시고 그 설명을 보고 학교에서 쓰는 특정 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바 듣는데 저희 넷빈이라는 컴파일러 쓰는데 거기서 짜가지고 그냥 학교 사이트에 올리면 돼요. NG 안에서는 크게 에세이를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NG 안에서는 문제풀이. 숙제 빈도는 숙제 하나를 내면은 숙제 하나가 또 올라와 있어요. 숙제를 분명 어제까지여서 어제 냈는데 어제 숙제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 과제 하고 있는데 디딩? 블랙보드 업로드 됐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진짜 다 센트럴라이즈 되는 시험이어서 시험이 기말이 너무 늦게 끝나요. 저는 이번에 마지막 날까지 시험이 있어가지고 제일 늦게 갑니다. 코딩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손으로 다 진짜 손으로 써서 봅니다. 코드를 아, 다 손으로 써서 보는데 네, 다 숙인데 진짜 손도 엄청 아프고 시간도 부족하고 랩을 하는 수업 같은 건 파이널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리포트가 뭐 40% 6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고 저희는 파이널이 50%, 55% 좀 비중이 되게 높아요. 제가 1학년 때 학과에서 이제 진행했던 이제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스트라이커라고 그런 의료 기술 그런 거하고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견학도 하고 올해 여름에 필수 여름 학기로 병원 실습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이제 의료용 기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긴 거 같아요. 저랑 이 누나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과라고 무조건 IT 기업 쪽으로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은행 쪽으로도 되게 많이 취업한다고. 저는 저도 아직 군대 가서 생각하려고 막 생각을 깊게는 안 해봤는데 군대가 터닝 포인트 아마 AI 쪽이나 데이터 애널리틱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인 선배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후배는 이제 아직 제가 1학년까지밖에 안 맞춰갖고 후배는 없고 근데 만약에 제가 복학을 하고 선배가 된다면 아 진짜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어요. 뭐라 후배 있잖아요. 왜 이제 없어요? 후배님이 계신데 제가 계신데? 그때 후배님이 계신데 제가 학교에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 못 만났어요. 있는데 얘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휴학생이라서. 그 아이는 제가 아는 한국인 선배는 얼마 전에 졸업하신 분 포함해서 한 세 분 정도 계셔서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후배는 아직 누가 올지 모르니까 없고 선배님도 안 계세요. 없어요. 아니 가끔 연락 와서 컴퓨터에 문제 생기면 저한테 붙여달래요. 나 핸드폰도 핸드폰도. 저 컴맨이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 요즘 시대에는 NG 안 쓰시고 어느 시대인가요? 체크셔츠를 입지 않아요. 아 저희 체크셔츠 많이 없어요. 배바지. 체크셔츠는 없어요. 확실하게 셔츠를 안 입어요. 애초에 많이 체크셔츠죠. 근데 있긴 있잖아. 아니 있긴 있죠. 있긴 어제도 맞아. 입었잖아. 아, 어제도 입었는데. 너도 어제도 입었잖아. 어제도 우리 둘 다 어제. 아니 근데 약간 꾸밀 때 입지. 꾸밀 때 맞아. 꾸밀 때 입는 거. 그 정도는 멋이 없는 체크셔츠가 아니고 살짝 멋있는 체크셔츠. 체크셔츠를 입지 않아요. 네. 바이오메디컬 학과가 1학년 때는 코딩 수업을 안 들어요. 1학년 때 코딩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이 코딩 수업을 듣는 이 엔지니어링 학생들 때문에 제가 많이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NG가 아니다. 네가 무슨 NG냐. 근데 바이오메디컬은 엔지니어링이에요.
진짜 TMI를 알려드리죠. 드리자면 한동근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맞아. 이게 진짜 한국 분이 아니라 중국 분이신데 한동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점수도 되게 잘 주시고 진짜 친절하시고 되게 그거, 좋아요. 그거 알려줘. 아니 막 자기소개를 하시다가 자기도 코리안 싱어 한동근 아니다. 그 한동근은 아세요. 그 한동근 아세요. 근데 나는 그 싱어 아니다. 내가 그 한동근이 아니다. 프로드 베이스드로 들어오시면 1학년 때부터 코딩을 해요. C 언어, C++인가? C 언어로 코딩을 하는데 엔지니어링으로 확정이 나셨다면 그때부터 해오시는 게 좋고. 아예 진짜 아무런 기초 없이 엔지니어링으로 오셔서 딱 코딩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진짜 힘들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고 성적도 안 나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지금이라도 코딩을 하세요. 네, 일단 코딩이 제일 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빼고 엔진은 코딩. 아이고. 엔진은 코딩. 이쪽만 코딩이요. 컴퓨터 쪽은 코딩이 진짜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슈슨.